63빌딩은 외관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금색이죠. 63빌딩은 금색이 아니라 실제 그걸 금이 함유된 걸로 칠한 겁니다. 사실 여의도는 강 위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상상하실 수 없으실 텐데요. 한강 근처는 전부 다 백사장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나면 하수도 하부를 모래가 쌓여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수도가 자꾸 역류하는데 이거 관리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강 주변을 정비해야겠다, 여기저기 모래를 덧대고 자갈을 깔아서 섬의 높이를 올리고 뚝을 쌓아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여의도 옆을 쓱 쳐다봤더니 으잉? 섬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밤섬입니다. 여의도라는 큰 부지를 조성하는데 멀리서 자갈과 모래를 가져다 나르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 저 밤섬을 폭파하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밤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섬에 살고 있는 그 400여 명의 분들을 창전동 쪽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제방까지 쭉 쌓아서 여의도를 딱 평탄화 작업을 하고 났더니 정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국회를 여의도로 이전하겠소. 국회는 원래는 그럼 어디에 있었었느냐? 지금 서울시청 근처에 서울시의회 건물 있죠? 그게 원래 옛날 국회 자리입니다. 국회가 있는 곳이 돼버린 다음 어떤 일이 당연히 있겠습니까? 국회는 뉴스거리가 쏟아지는 곳이죠. KBS가 바로 국회 앞에 입주합니다. MBC 여의도에 입주했어요. 지금 MBC가 상암으로 왔지만요. 증권이라는 것도 역시 정보가 무엇보다 빠르게 수집되는 곳이어야 하니 증권거래소도 여의도로 들어섰고 보험회사, 금융회사들이 여의도에 입주하게 돼서 지금의 여의도의 꼴이 이런 것들이 즐비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당시 대한생명이 보험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해,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어서 우와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정도라면 정말 재무적으로 튼실한 회사겠구나 라는 상징적인 건물을 여의도에 올리자라고 해서 바로 어떤 건물? 63빌딩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3빌딩은 외관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금색이죠. 63빌딩은 금색이 아니라 실제 그걸 금이 함유된 걸로 칠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를 이제 채워야 되는 고민들이 생겼는데요. 그때 서울시에서 혁신 사업을 하나 시작합니다.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입니다. 거의 최초로 고층 아파트였고요.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이런 인프라들을 쫙 조성해 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병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모병원까지 딱 입주시켜 놓고 그래서 이 여의도는 그야말로 그 당시 핫플레이스 신도시가 돼버립니다. 그 당시 여의도가 핫플레이스 신도시가 됐다라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여의도에 새로 입주한 여성들의 최종 학력이 70%가 대졸자예요. 그 당시입니다. 70년대 초반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진짜 핫플레이스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의도는 어떻게 되느냐? 제2의 강남 같은 곳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시범 아파트와 삼익이라든가 대교라든가 한양 아파트라든가 그런 초창기 지어진 아파트들이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될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반포 지역의 그 주공 아파트들은 반포의 그 높다란 고층 초고가 아파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게 지으면 70층까지도 가능하대요. 70층에 입주하면 이거 공기가 있나? 내가 잘 모르겠네요. 개포동 주공도 이미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럼 그 다음 남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뭐 서울시에서는 여의도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가 머지않은 미래에 고급 주거단지이자 많은 문화예술이 향유되는 그런 공간, 저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얘기 찾아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들어가시지요.